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이번에 알파몬 왕룡검을 만들까 합니다. 이제 이 게임에서는 디지몬이 5마리까지 한 팀에 5마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알파몬 왕룡검이 있으면은 초궁극체 디지몬 5마리로 파티가 되는 거죠. 오늘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사실 말이 만드는 거지 사는 겁니다. 이게 조각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 조각을 어디로 갔을까요? 아 여기 있다. 여기서 이렇게 획득을 해주면은 이렇게 알파몬 왕룡검이 나오게 되죠. 알파몬 왕룡검은 이제 오메가몬과 같이 게임 초창기부터 잠깐만요. 됐다. 오메가몬과 같이 게임 초창기부터 있던 디지몬입니다. 이제 듀쿠몬 크림존 모드처럼 단일기로 필살기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단일기 필살기죠. 이렇게 이제 단일로 마나 40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세 번째 스킬이 이제 광역으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오메가몬의 필살기처럼 광역으로 딜을 넣어서 이제 모든 디지몬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데미지가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오메가몬이 너프가 한번 됐습니다. 저번 영상 이후로 궁극기 데미지가 절반으로 너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디지몬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정신나간 데미지가 아직도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 너프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너프가 돼도 한 방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레벨 1인데도 불구하고 8번이나 때리게 되죠. 8번에 40% 꽤 세죠? 그리고 오메가몬 전용 문장과 황제 드라몬 팔라딘 모드 전용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팔라딘 모드 전용 문장, 오메가몬 전용 문장, 왕룡검 전용 문장이 나왔는데 디지몬들이 워낙 강한 디지몬이다 보니까 전용 문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메가몬 X 문장에 워그레이몬 전용 문장 두 개에다가 팔라딘 모드 한 문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공격력과 크리티컬 확률이 붙어있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트 효과는 위에 하나만 봤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알파몬 악룡검이 나왔으니까 조금 강화를 해보죠. 자 이렇게 30레벨까지 찍어놨습니다. 자 남는 문장 이렇게 끼워주고요. 스킬도 찍어주죠. 자 됐습니다. 30레벨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단일 데미지가 굉장히 낮네요. 이 정도면은 뭐 30레벨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게 아닌가 싶네요. 크리티컬 확률 100% 증가 효과가 있군요. 이제 모든 데미지가 크리티컬로 터지는 거죠.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피해량이 붙어 있습니다. 100%로 터지고 피해량 증가면은 굉장히 예쁘게 잡혀 있네요. 약간 특이하게 시너지를 받는 패시브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이 되는 기술. 사실 이제 이 기술 하나 때문에 왕룡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합니다. 81%로 8번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높은 강력 데미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보죠. 자 왕룡검 필살기 갑니다. 아 굉장히 약하고요. 30레벨이어도 약하죠. 저 정도면 단일 기술인데. 오 쏜다. 야 단일 필살기보다 자동으로 쓰는 스킬이 더 세요. 그리고 안 죽었네? 자 이렇게 해서 왕룡검의 기술들을 봤습니다. 와 진짜 저는 오메가몬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담처럼 생겼을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얘는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건담이네요. 건담에 얘랑 똑같이 생긴 건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용자 같기도 하죠. 옛날에 약간 이제 골드런 같은 느낌의. 이렇게 해서 오늘 초궁극체 디지몬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디지몬 같지 않은 파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사실 이제 초궁극체 5마리가 모였기 때문에 게임 내부에 있는 컨텐츠도 전부 봤고요. 사실 뭐 진작에 봤지만 배틀로얄이라던가 뭐 대규모 업데이트 그리고 뭐 이제 새로 생긴 컨텐츠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하면서 방어전도 등장을 했었죠. 계속해서 영상이 추가되고 초궁극체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여기까지 모였으니까 다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을 마무리 짓고 디지몬 소울 체이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음 영상을 끝으로 올라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도바!
다음 시간에 봬요.